녀석 하는 거야? 질문다. 언니는 이 스무화를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아직 읽을까요? 개구리 읽어볼게요. 은근히의 얻는 개구리. 개굴. 평화로운 연못 개구리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도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 개굴 맞아 개구리에 우리도 눈밭 높게 산에 빌었어요. 신는 시끄러워 건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통나무 한 개를 던져주었어요. 개구리들은 인근에 왔다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나 통나무들이 인근에 실종이 났어요. 더운 군량이 이를 주세요. 개굴. 맞아요. 개굴. 개굴. 뭐,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난 신은 커다란 간새를 보내주었어요. 개구리들은 힘센 간새를 보고 좋아해서 다가오지만 힘새 크게 벌려 개구리를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욕심부리지 말기. 우리는 늘 상한의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을 불러서 고해야 평화롭게 잘 살던 개구리도 괜히 욕심만 부린 상세에 젖고 그럽니다. 논무가 사자. 읽어볼게요. 작은 마을에 몹시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쁜 소년이 보자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 소녀 결혼해야겠다. 사자는 농부네 집에 찾아와 버렸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선물로 그런데 수가 없어요. 거제도에 잡을 줄 몰릴 잊을 거거든요. 수녀냥 가지끼리 되었어요. 전부 죽고 막과가 이빨이 무서워요. 사자가 막과가 이빨을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동분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제 저 결혼해 주시오. 그때 숨어있던 눈모가 나타나서 사자를 마구 때렸어요. 발톱도 이빨도 없는 사자를 무섭지 않아. 어림없다 인마. 사자가 발톱에 이빨을 모두 벗은 후에 숲으로 도망쳤답니다. 지혜롭게 살기, 자기 몸을 지켜주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추준이 여기는 않던 어리석은 사자는 이야기해요. 내 자기 거짓 속인 여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답니다. 이거 읽어줄게요. 시골지, 도시지. 어느 날 도시지 사는 제가 시골로 사는 친구에게 집을 놀러 갔어요. 시골지는 아껴둔 고구마 소스를 내다주었어요. 이런 걸 먹고 사니 내가 함께 도시도 올라가자. 시골지는 도시지를 따라 도시로 왔어요. 차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시골지는 정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배고프고 몸도 마르고 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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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고
도시 지내는 시골지를 어느 집으로 데려가요? 시작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굉장하다. 많은 먹는 도라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이래온 거예요. 요놈이 샘지들 좋은 집을 흘러부터 도망쳤어요. 그래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니 좋지? 시골 짓는 고기들 처음 엄마였어요. 시골에는 마음에 편안히 사는 게 더 좋아. 시골 짓는 시도로 내려가 다시 편안한 생활을 살았답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임 속에서 해로운 생활들은 하는 것보다 엄숭하지만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더 낫더니 이솝의 이야기예요. 너도 보니 어떤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읽어줄게요. 황금발이 낳는 거위. 한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시장이 커다란 거위 한 마리를 사왔어요. 농부는 거위에게 맛있는 먹이를 주면 전소권 키웠어요. 어느 날 거위가 동생의 알이 났어요. 그게 뭔이에요? 커다란 황금나이 단 거예요. 와, 황금나이잖아. 무시기였어요. 거위는 매일매일 황금양이 잘 낳았지요. 거위의 황금나이 부자가 된 농부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거위 백종은 틀림없어. 황금이 많이 있을 거야. 배를 갈라봐야겠다. 농부는 거위 잡아 배를 갈라보았어요. 하지만 백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긴 욕심으로 나가서 작은 거리를 잇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했답니다. 욕심 부리지 말기. 자기들 가난으로부터 구해준 황금 거위가 고물 있고 더 큰 욕심을 부린 우리 장동건이 기억해도 우리는 주어진 거는 값할 줄 아는 사람의 대구로 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이승우와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